안녕하세요, 호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할 것이냐?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호팝이 천도씨 소금을 용암으로 만들었던 그 장비입니다. 무엇이든지 천도까지 온도를 올려준다는 아주 엄청난 녀석이죠. 야, 이 안에 이제 무엇이든 넣고 딱 뚜껑 닫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서 무려 천도씨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저번에 소금을 넣어서 용암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여기에 캔을 넣어보겠습니다. 잠시만, 뭐야, 여기 지금 엄청 더러워졌는데? 아니, 이거 엄청 깨끗한 게 아니잖아. 이거 완전 더럽네. 그래서 일단 냉장고 한번 봅시다. 캔이 없네. 이거는 페트병이고 종이깍이고 유리병이고, 캔을 얻기 위해서 편의점 갔다 오겠습니다. 그것이 편의점 가서 먹고 싶었던 음료수 캔으로 다 사... 어? 뭐지 이거? 여기 분명히 편의점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자, 너 호팝이 코코팡 좋아하지? 가자. 그럼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가만. 올라가자. 아, 이거지. 아, 캔은 한번 씻어서 빼주고 한 번에 딱 해야 돼. 하나, 둘, 셋! 오! 아, 아깝다. 운명의 순간이 왔어. 이거 딱 뚜껑 열면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밟아줘야 돼요. 왜? 아, 그래도 안 들어가는데? 캔이 몇 개는 넣어야 되겠는데? 캔 한 번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캔 여러 개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허파베스랑 코코팜도 한번 먹어주고. 자, 하나는 성공하겠지? 오, 이거지. 오, 성공했어. 자, 다시. 오! 근데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잠시. 들어가나? 오! 아깝다. 조금만 더. 아깝다. 오! 들어갔어. 아, 퍼펙트. 이번에는 빨간색 캔. 자, 됐다. 들어갈까, 이거. 오! 또 들어갔어. 캔을 분리수거할 때 밟아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게 처음이야.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전문화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고. 자, 놓고 들어가! 아, 꺼내야겠다.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드려야겠어. 들어가! 자, 보이시죠? 아주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딱 착용하고 뚜껑 닫고 가보겠습니다. 빰빰 빠라밤. 안 닦이지 왜? 아, 좋아. 작동! 지금 온도가 29도, 35. 바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지금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지금 온도는 447도를 돌파하고 있고, 이 냄새는 마치 수영장의 왁스 냄새와 비슷한 그런 냄새인데, 이제 마스크도 착용해야겠습니다. 궁금한데 한번 열어볼까? 오!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연기.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도 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생선이 먹고 싶네. 빨간 색깔 콜라 캔이 지금 금색이 됐습니다. 지금 720도를 넘어서면서, 똥냄새 나는데? 똥냄새 안 나요? 똥냄새? 888888888800도 돌파. 어, 떨리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 990도인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요. 여기 보면 연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왠지 이제 다 녹은 것만 같은데. 왔어. 와, 지금 999도에서 1000도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1000도 가보자.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빰빰 빠라밤. 뚜껑을 엽니다. 빰빰 빠라밤. 오! 빰빰 빠라밤.
우와! 와, 너무 두꺼운데? 와, 천도 넘었어. 안 돼, 안 돼. 이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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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이야, 가자, 가자. 뭐 볼게요. 아, 없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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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이야, 용액! 용액이 있어, 여기. 우와! 보이시죠, 이거? 용액이야, 용액. 약간 액체괴물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숯이 됐어. 뭐야, 이거? 이거는 숯인데? 뭐야? 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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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치야? 자, 허팝이 지금 캔을 천도씨까지 달고 보았는데, 이거는 진짜 용암처럼 라바가 되었고, 이거는 숯이 돼버렸네? 이거 약간 휴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고 세탁기 돌리고 나서 알아가지고, 어, 뭐지? 주머니 휴지가 있었네? 할 때 약간 그런 휴지 느낌 같아요. 약간 압축한 스티로폼 같아요. 아니, 좀 뜨겁긴 하다.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캔이지? 분명히 은색깔 캔인데, 지금은 흰색깔이 되었고, 약간 스티로폼 느낌이에요. 그럼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무엇을 해볼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